자,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은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약으로 병을 고치자고 그랬다가 이제 약이 아니라 음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말이 다 있어요. 식이요법.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떤 음식이든지 이 음식은 무슨 병에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 정상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 보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뭐예요? 생계야.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데, 자꾸 어떤 음식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알고 보니까 무슨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 여건밖에 안 돼요. 운동도 뭐 기본 여건. 그래서 사실상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운동만 하고도 어떻게 뭐 당뇨병도 고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또는 어떤 특별한 건강식이 병을 고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잘 배워보니까 실제로 어떤 뭐 운동을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게 운동 때문에 병이 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 생자도 모르는데 누가 운동을 해보라 그래서 해봤더니 병이 났다. 그럼 운동 때문에 나은 거지. 생기라는 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운동 때문에 난게 아니라 사실은 생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다가 운동을 해주니까 기본 여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변질된 유전자들이 생기를 더 어떻게 잘 받게 되니까 병이 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생기로 병을 낳은 거지. 운동이 병을 고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기본 여건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즉 생기를 더잘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생활인가?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음식을 봐야 됩니다. 자, 첫째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뉴스타트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섭취해야 돼. 네. 뭐든지 아무리 좋은 그런 영양소라도
내가 내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주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비타민 C도 과잉하면 결국 암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나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던 그 비타민 C 그 유행이 뚝 이제 끊어진 거예요. 부족해도 안 되고 모든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 얼마만큼 섭취해야 된다? 적당량을 섭취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마다 적당량이라는 게 매일매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섭취했다면 오늘의 적당량은 또 달라져야 돼요. 오늘은 좀 적은 양을 섭취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래서 어떤 음식이 가장 이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인가를 우리가 따지려면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활성산소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세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 당분이 들어가고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면서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것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 그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그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킬 수 있고 그 파괴작용이죠. 자,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 숫자가 점점 줄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기운이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면 기운이 없죠. 기운이 힘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을 파괴를 하면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막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게 파괴가 되면 세포가 터져버리니까 세포 죽죠.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뭐가 빨리빨리 돼요? 노화가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결국 각종 질병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누구든지 이 활성산소가 세포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생기는 활성산소 때문에 누구든지 유전자가 변질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뭐예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야말로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어. 주범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산소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 세포에서 이런 노란색 물질 SOD이라는 이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산소와 물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전화 위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이 노란색 SOD이라는 물질이 다 이거를 감당해주면 정말 병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가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꺼져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쉽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모든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그 근본되는 물질 그것도 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물질이 바로 이 노란색 물질인데 그래서 이 물질을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이 산소가 접촉하면 그 접촉된 물질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산화되면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변질돼 버리죠.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도 핵산 DNA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제 또는 산화 방지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산화방지 물질.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이 많이 섭취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냐 그렇게 누가 물을 때 제일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은 무슨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이 제일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비타민C가 그렇게 인기가 있냐고 하면 이 항산화 물질, 산화방지 물질 중에 물질이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질이죠. 그러나 그런 비타민C일지라도 어떻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마라. 그게 절제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막 이거를 3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아요? 네. 씨눈에 많습니다. 씨눈, 현미 씨눈, 뭐 옥수수 씨눈, 이런데 많고. 그런데 이제 베타카로테인은 이건 식물 색소입니다. 색소. 색소인데 무슨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 네, 주황색.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주황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물성 음식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을 미국 말로 뭐라 부르냐면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 그래서 식물성 색소. 식물성 색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이 식물은 색깔이 여러 종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색깔도 있고, 자, 베타카로틴 색깔, 주황색. 또 이런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초록색도 있고, 이런 군청색도 있고, 이런 가지각색의 색깔들이 많아요. 그니 모든 색깔을 나타내는 식물들의 그 색깔은 특수한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색소들 하나하나가 모든 색소들이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록색은 뭐 흔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뭐 식물이 빨간 거 얼마나 많아요. 토마토부터 해서 수박, 딸기 뭐 세빌렸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장 보호해주는 유전자를 보호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유전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활성산소를 막아서 보호해주는 그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건강에 좋은 물질일수록 구하기 어렵다. 네. 비싸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네. 건강에 중요한 물질일수록 어떻게? 세 빌리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건강한 음식일수록 비싸고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참 희한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 여러분, 산삼, 그렇죠. 산삼 뭐 50년근, 100년근 그런 뭐 수천만 원 한대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좋대요. 왜 좋냐 하고 알아보면요. 결국은 산삼 속에 뭐가 많다?
산화 방지 물질이 많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산화 방지 물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산화 방지 물질이란 게 뭔지 모르잖아. 뭐라고? 산화 방지 물질. 아, 산화 방지 물질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산삼에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을 틈타가지고, 모든 식물이라면 모든 식물에 다 가지고 있는 소위 산화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제가 풍부히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는 거지. 그럼 뭐, 그것만 항산화제가 있나? 식물이란 식물은요, 어떤 식물을 막론하고 다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어. 제발 여러분 이제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초록색 색소가 항산화제라면 이 초록색 색소를 색소가 항산화제라고 말하지를 뭐요? 않고 뭐라 그럴게? 사람들이 돈 벌라고 키위가 좋습니다. 키위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키위가 왜 좋은데요? 산화 방지 물질이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야. 초록색 색소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안 그러고. 왜? 초록색 색소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러면 초록 색깔 있는 식물은 수없이 많아. 그러면 비싸게 못 팔지. 아, 키위에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산화 방지 물질. 그때부터 키위를 비싸게 사 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본 일도 없는 키위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값으로. 호텔 로비에 가면 키위 주스. 그래서 키위 주스 뭐, 뭐 키위 값이 뭐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잔에 8,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위 주스를 마시면서 아 이게 그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지? 뭐 이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창조주가 어떻게 해놨겠어요? 가장 좋은 물질이라면 음식 속에 어떻게 어느 음식이든지 다 넣어놨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소. 이게 돈 때문에 은근슬쩍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식한 것을 틈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은 워낙 우리 건강 회복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식물성 색소 아닙니까? 색소. 그러니까 뭐 어떤 식물성 채식을 하는 한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떻게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섭취되도록 해놨어. 그런데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전혀 없는 음식은 어떤 거게? 그게 고기요. 그래서 건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채식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혀 없어요 동물성 음식에는. 계란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계란 노른자위가.
그 베타카로텐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란에다가 충분히 넣어놓은 거 보면. 그러면 계란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엄마 암탉이 어떻게? 예, 풀 뜯어먹고 이것저것 먹고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놓은 거예요. 예, 병아리가 필요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 연시 나오죠? 이제 우리 사랑이도 현미밥을 연시 비빔밥을 해주거든. 오늘 먹인 건 뭐냐? 오늘 아침 미역국 나왔죠? 예. 미역 국물 또 미역. 연시 먹다 남은 뭐요? 그 껍질, 그게 연시 달콤한 연시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현미밥하고 막 비벼. 그리고 계란 하나 깨가지고 어떻게 탁 해서 주면. 미치는 거지. 미쳐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식이지. 그러니까 피부병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은 하여튼 채식을 하면 건강식은 자연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박사님 채식을 하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단백질은 모든 그 채소에도 다 있고 특히 이제 콩을 비롯한 견과류 그렇죠? 여러분 팥죽도 팥죽 맛있어 안 맛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그 팥죽 색깔도 다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채식을 하면 모든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섭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고구마도 그렇죠. 뭐 고구마 같은 비타민 C도 많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개들도 이 채식을 위주로 해서 먹이면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고깃집에 가서 뭐 맛있는 한우를 먹는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기만 막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밥 먹을 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밥은 나중에 조금만 먹어. 뭐 조금 하고 된장찌개 뭐 이러고 이래가지고 먹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몸에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하실 때 그 3대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래서 총 칼로리의 70%는 탄수화물이면 좋다. 그다음에 단백질은 15%. 지방도 15% 정도면은 딱 적당한 비율이에요. 근데 한우집에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단백질, 단백질이 35%, 지방이 35%, 탄수화물은 뭐야?
30%.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백에다가 고지방에다가 저탄수화물 식사가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이제 고지방 식사 이 지방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막혀요. 그래서 그 몸 구석구석에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그래서 모세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하면 즉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아요. 그래서 영양소 공급이 깨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양소 균형이 깨진 것만 해도 세포가 괴로워요. 근데 이제 또 모세혈관마저 막혀가지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포가 영양소 균형 깨진 스트레스에다가 산소 공급 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나쁜 공기 속에 오염물질에 무슨 발암물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아주 쉽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 발암물질까지 들어오니까 금방 암세포로 변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제 음식을 자 주로 탄수화물이 한 60 내지 70%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 단백질이 이제 조금 적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먹으면 이제 모세혈관 그 혈액 순환도 원활해져서 산소 공급도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영양소 균형도 맞게 돌아가니까 세포가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예요. 아, 이젠 좀 살만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기가 맑아서, 뭐 공기 속에 있는 오염 물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도 본래로 옛날로 뭐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우리 내면의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죠. 혈액순환을 잘 돼가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해.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자연히 이제 그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식으로 이런 식사를 하면 여러분이 뭐 균형을 맞추려고 신경 쓰실 필요는 뭐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사회에서 먹을 때는 뭐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고 이래서 우리가 균형을 많이 깨요. 균형을 깨면서 살고 있으면 뭔가가 특별한 게 자꾸 땡기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음식을 착실하게 먹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항상 건강식을 이제 착실하게 잘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친구하고 부부하고 우리 동서 부부하고 4박 5일로 괌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 건강식이 잘 안 돼요.
그 뭐, 호텔에서 뭐, 호텔 식당에 가봐야, 특히 이제 그, 열대 지방에는 뭐가 부족해요? 채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면 이제, 뭐, 굶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고기도 어떻게, 좀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 이틀 그렇게 영양소 균형을 깨고 먹어주면, 그냥 컨디션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괌에 가서 이제 여섯 명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섯 명다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뭐 도저히 식당 음식하고 뭐 이런 거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장을 보러 가가지고 밥솥을 하나 샀어. 쌀도 한 자루 사고. 그래서 호텔 방에서 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밥솥이 밥하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또 찌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두부 사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이 잘해요, 그걸. 그럴 때는 참 내가 장가를 진짜 잘 갔구나. 근데 그렇게 먹으면요, 정말 싸게 먹혀요. 그런데 관광지 그런 데 가서 식사 한 끼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거는 막한 끼, 막, 그래서 김도 가져갔고, 그리고 뭐 밑반찬 좀 해가지고 같이 가고, 뭐, 이래가면, 한 끼에 뭐, 얼마 안 들어. 한 끼에 한, 4, 5천 원이면 막, 끝내줘. 아시겠죠? 그런데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식사해봐야 먹고 나면, 아이고, 느끼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갈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서 건강식 잘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계란이 이제 튀어나왔는데, 옛날에 제가 뉴스타트 시작할 때는 계란을 건강식에다 끼워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 저도 계란 철저히 안 먹었어. 뭐 계란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노른자에는 빼라 이랬었고, 식당에 가서 이제 비빔밥을 주로 많이 먹는데, 비빔밥 시킬 때 계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란 뺀 비빔밥 별로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지난 최근 한 7, 8년 동안에, 계란이 그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근데 계란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계란에 있는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었을 때보다는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계란은 안전하다. 콜레스테롤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특수한 그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계란에 많아가지고 그것이 그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을 뭐 억제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저도 한 2, 3년 전부터
야, 이거 계란을 절대 피하다가 계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부 세미나 때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제 근데 2부 세미나 때는 계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계란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저는 이제 완전 채식주의자였는데 옛날에 우유하고 계란은 먹어라 라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걸 락토 오버 베지타리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계란이 하나 첨가되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계란이 그래서 그참 그래서 이제 예? 우유? 우유는 아직도 콜레스테롤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우유는 여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럼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먹으면 먹으면 안 되나요? 아, 그럼요. 계란.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예, 근데, 계란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뭐, 너무 단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지. 이제 당분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잡신 옥수수, 뭐 오트밀 이런 게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아마 이제 탄수화물 좋아한다, 당뭐그뭐 당을 좋아한다는 얘기로 들어야지.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은 이 에너지 생산 때문에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겨울철에 이 센터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 제일 돈이 많,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난방입니다.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뭐 그동안에 아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이론이 출현을 해가지고 지난 한 그게 한 15년 전부터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단백 그렇죠 심지어는 고지방까지 하여튼 희한한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이제 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이제 한 15년이 지났구나.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으로 간 사람들과 계속, 이제 저지방, 저단백, 그리고 이 뉴 스타트 식의 건강식을 계속해온 사람들하고 어떤 병이 올 건강 상태가 어떠냐 딱 해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고단백 고지방 쪽으로 간 사람들은 확실히 암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은 요새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5년 동안 참 혼란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건 생선 얘기인데, 예, 예. 생선은 육고기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 하시다 보면 항상 영양소 균형이 이상적으로 맞춰진 식사를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예, 우리가 어떻게 맞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게 뭐예요? 아주 땡기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아주 땡길 때는 아하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 이제 요즘 아프리카의 그 기린들이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기린들이 가끔 있어요. 그 기린들이 이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 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뼈 속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이 기린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 기린의 주식은 뭐예요? 높은 나무 잎사귀입니다. 땅에 나는 풀도 잘 안 먹어요. 나무사비가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기린들의 그 인, 칼슘 섭취가 부족한 거야.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고 하면 이 아프리카 북쪽의 그 구라파 유럽의 그 공업지대에서 공기를 너무 오염을 시켜 가지고 이제 구름이 아프리카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와 가지고 비를 내리는데 이 빗물이 너무 산성이야. 산성비. 그래서 빗물이 산성이면 그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 성분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다 흘러내려버리니까 그 아프리카 기린들이 먹는 그 나무들이 그걸 섭취를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모르죠. 모르는데 자 이제 기린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까 누가 알아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 그래서 기린에게 뼈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뇌세포에 NPY, 이거를 뉴로, N은 뉴로, 펩타이드, Y.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 신호를 보내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그게 언제 그렇게 하냐면 저 죽은 동물의 뼈가 있는 그 근처로 가면 하나님이 착 하면 NPY 유전자를 딱 켜주면 기린이 뼈를 보면 뭐예요? 땡겨!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뭐 많이 빌면 뭐 성공하게 이런 미신적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들꽃들을 봐라. 다 내가 키우는 거야. 근데 하물며 너희 사람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각각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
우리 내 자신은 내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의 유전자 상태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다 돌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우리가 받아서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는 켜지고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가 암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아 거기 생각이 찼구나. 그러면 거기에 막 땡겨요. 왜 땡겨요? 하나님이 거기 생각을 나도록 한다고. 그때는 어떻게? 조금 먹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뉴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A, C, 재수 없이. 이 뉴스타트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정직해야 돼.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정반대쪽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뭐, 먹고 싶을 때마다 처먹으면 되겠네? 이렇게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절제야. 내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막 땡겨. 밤에 잘라 그래도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소고기는, 여러분, 저는 그 고기를 오래 안 먹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막 고기 비린내, 그 기름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기를 먹었다 하면, 옛날에 제가 항상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그 저 뭐야 장조름이 나왔어요. 장조름. 그 장조름의 특징은 기름 비린내가 없어. 장조름은 그 만들 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첫째 고기를 사서 어떻게? 피를 다 빼야 돼. 피 때문에 고기 냄새가 좀 느끼한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기름이 빼야 돼. 그 장조름 피도 빼고 기름도 빼고 거기다 적당히 양념을 배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아 고기 맛은 고기 맛만 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가끔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이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 회식할 때 제가 같이 가면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먹지 말란 거를 자꾸 먹고 싶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거 별로, 나도 가능하면 좀, 뭐, 한두 번쯤 뭐요, 먹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연하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갈비탕 먹으러 갔대요.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참 갈비탕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가서 시켰어. 아, 그런데 이 기름 냄새, 피 냄새, 뭐 비린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꼭 장조림 같아.
저전.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가끔 땡길 때 뭐예요?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두 달,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건강식만 쭉 하고 있다 보면 아,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타트 한다고 고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그때마다 내 몸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땡겨요. 기린이 이 뼈가 땡기듯이. 아시겠죠? 그때는 먹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거를 핑계로 마음대로 마구 처먹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뉴스타트 막 끝난 거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는 먹을 수도 뭐예요?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 자유롭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등어도 가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생대구탕 집 있어요. 아주 깨끗해. 기름기 하나도 없어. 갈비탕은 아마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한 번. 생대구탕은 뭐 두 달에 한 번. 뭐 이러다 보면요 심심찮게 먹어요. 아시겠죠? 뭐 거기다 계란 가끔 먹죠. 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철저하게 채식을 하면서 항상 균형진 그런 식단을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땡겨요. 땡겨.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암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땡겨가지고 한번 먹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막 고기를 한번 먹고서는 이제 막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막 암세포들이 속에서 고기 들어온다. 그래서 막 암세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쑥쑥 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음식물이 정말 기본 여건으로서 이 기본 여건으로서 우리 몸 안에서 잘 작용을 하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고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뭐가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그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그런 걸 가끔 먹을 수는 있지. 예. 그 먹어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를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원숭이예요. 이 원숭이들이 이런 나무 이런 잎사귀를 본래는 잘 안 먹어. 원숭이들 잎사귀를 주로 먹고 살잖아. 잎사귀 과일 먹고 사는데 얘네들이 이거는 싫어해. 그런데 싫어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거 먹으러 와.
그래서 그 참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얘들이 이거는 흔히 먹는 잎사귀 아니야.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걸 먹어. 이걸 먹고 나면은 꼭 이상한 짓을 해.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원주민들이 이런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든대요.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왜 요 잎사귀만 먹었다면 숯 먹어. 숯 먹으러 내려가 동네로. 다른 거 먹었을 때는 절대로 숯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숯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숯은 여러 가지 나쁜 화학 물질을 어떻게 흡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간장 뭐 매주에서 막 곰팡이 독소 뭐 이런 거 그거를 흡착해서 나쁜 냄새도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이 잎사귀 목한바라는 이 잎사귀에는 독이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먹다가 이제 이 목한바 잎사귀에도 어떤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 잎사귀에 갑자기 땡기는 거야. 그럼 원숭이들이 여기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숭이의 영양 상태를 보고 아 얘들이 이 잎사귀를 좀 먹기는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해서 먹고 나면 이 잎사귀에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독소를 해독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숯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숯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양 우리 몸 안에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유전자를 적시에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예, 그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가지고 세부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다 그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수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입맛,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밥도 먹어보면 알잖아요. 밥 이렇게 뜰 때부터 여러분이 욕심이 나서 많이 떨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 떠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이게 뉴스타트예요. 하나님 뭐 종교적으로 주여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잘 켜지고 건강이 제일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사이다? 어떤 사이라 그래요? 그러고. 예? 친밀한. 예. 나와 하나님은 아주 좋은 사이. 예. 그런 좋은 말 없어요? 아, 좀 새로 나온 말. 짝꿍이다. 짝꿍. 나와 하나님은 짝꿍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 주여! 뭐 이래서. 전 그거 싫어.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엄숙해. 와! 막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실 만도 하죠. 그렇죠? 다 이렇게 키우고 계신다 이거죠. 자 음식물에 관해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아침 시간에도 계속 하겠지만 두 시간만 가지고는 얘기를 다
다 못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책을 읽으시면 그 DNA 책을 보면 2권에 음식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접수 보신 거 막 이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자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식생활도 기린의 식생활도 원숭이의 식생활도 다 알고 보니까 누가 다 조절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식단은 채식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의 뉴스타트 식단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스타트 식단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짝꿍, 짝꿍이라는 것은 서로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이, 가장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거다. 그래서 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제1부 강의를 여기서 끝나고 내일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